하나님의 은혜로 국경선 청소년 평화수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155마일에 펼쳐져 있는 이 북쪽과 남쪽 4km에 있는 이 비무장지대는 누구도 무장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민간인 당연히 통제된 구역이고 그로 인해서 천연 생태계가 정말 세계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양면이 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비무장지대가 정치, 역사, 경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비무장지대에 어떻게 담겨 있을까 제가 도보하고 걸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이 비무장지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직후의 이야기죠. 노아 홍수는 다 아시죠? 노아 홍수가 며칠 동안 일어났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주야 밤낮으로 내렸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핥히고 간 그 새로운 세상에 나와 보니까 노아가 목격했던 현실은 어땠을까요? 모든 게 다 쓸려갔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았던 이웃들과 모든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모두 다 죽음으로 널려져 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새로운 것을 빌드업하고 시작해야 될지 매우 암담한 상황들이 아마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이보다 핵무기가 터지고 더한 1차 세계대전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펼쳐졌지만 국제적으로 펼쳐지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전쟁이건 이와 비견할 만한 전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가 다 끝난 직후에 마지막 남은 생존자인 노아 가족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만큼 더 귀를 솔깃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축복의 문장이 또 있을까? 너를 멸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가 너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 그렇게 망하는 건 내가 보고 있지 않겠다. 너 반드시 내가 붙들고 있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 망하지 않을까? 나 흔들리면 어떻게 하지? 좌절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노아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걸 약속으로 언약으로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그렇게 너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너에게 무지개를 주겠다. 무지개는 이 대기의 무수한 빗방울에
햇빛이 반사되는 일곱 가지 빛깔을 말합니다. 양쪽의 자외선 적외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햇빛에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대기에 있는 빛방울에 반사되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일곱 색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언제 뜹니까? 비가 온 다음에 해가 창 하고 뜰 때 무지개가 보이죠. 무지개는 후퇴하는 비구름을 배경으로 아 지나간 폭풍이 있었구나 비의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는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붙인 이름이고 본래는 하늘에 그려진 일곱 색깔을 보고 아 저거 활이다 영어로 bow 저 활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양도 활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활이든 무지개든 똑같이 성경에 활을 말할 때도 케쉐트, 무지개를 말할 때도 케쉐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고대 벽화를 책 속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노아 홍수를 비견하는 그런 아주 아주 오래된 고대 벽화인데 활의 모양이 무지개는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근데 활이 땅 아래로 향해 있는 겁니다. 화살을 당겨 쏘는데 거기에선 물이 계속해서 나가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수 없는 사람이 도망가는 그런 장면의 고대 벽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쏘는 그 물의 물폭탄의 화살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벽화겠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이 활의 방향을 살며시 바꾸어서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무장했던 하나님의 무기를 내려놓겠다. 이런 뜻으로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걸려있는 심판의 도구였던 활을 멸망시키는 공격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새로운 원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심벌로 무지개의 의미를 그때부터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 이제 너 앞에서 무장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홍수로 너를 멸하지 않을 거야. 그 의미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두셨는데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개념, 컨셉으로 아 무지개가 이제는 아, 너무 좋은 거구나. 나에게 기운으로 새롭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처음으로 비무장지대가 세워졌습니다. 아예 에덴 동산에는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열외로 제외한다면 하나님과 악이 죄가 점점 증대되어 가서 서로 대결하고 서로 무장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비무장지대로 세워졌습니다. 일곱 색깔 활 모양, 똑같이 활 모양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 그때 이후로 그걸 믿기 시작한 이후로 마음이 똑같은 걸 보고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똑같은 내 삶의 일상, 미칠 것 같이 나를 옥죄어오는 똑같은 내 삶의 환경,
나를 곤욕스럽게 만든 똑같은 삶의 관계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받은 사람,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에 내 삶을 맡기며 의지하는 사람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때부터 전혀 다른 의미로 나에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노아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판의 활이 도리어 구원의 무지개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분단된 조국의 비무장지대를 걷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성경의 비무장지대가 무엇인지를 감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무장지대란 우리 삶의 상처이기도 하고 깊게 박혀있는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또 언제 터질지 모른, 언제 무장하고 달려들지 모르고 나를 곤욕스럽게 나에게 도전해오고 공격해올지 모르는 한시적인 정적이지만 하나님은 그 조국의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무지개로 보게 하셨습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시각각 우리 사이에 다가오는 이 비무장지대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에는 질시와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삶이 습관처럼 살게 하는 그런 삶의 환경에 마주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무장지대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심판의 활 아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찬란한 희망의 무지개 아래에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그와 비슷했던 교회의 수치스러운 역사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세워주신 교회, 예수가 이를 위해 피로 값주고 사 세워주신 이 교회,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얼마 뭐 보내주고 또 뭐 선교를 가고 물론 이런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선교겠지만 먼저 우리 각자 자신의 삶에 이런 희망이 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각자의 삶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주지도 않는 비무장지대를 걸어다니면서도 그래도 예수가 희망이고 예수가 주는 평화가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도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의 평화의 청소년들을 우리는 길러내야 됩니다. 자그마한 가정 안에서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만 보며 살게 하는 우리 어른들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아파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그런 심판의 활 아래 사는 크리스천들이 아니라 우리 다음 차세대들에게 그래 교회가 역시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분단된 내 조국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대안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말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우리가 된다면 우리 모습을 보고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들은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로서 이 땅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마음으론 도무지 이해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용납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고 그어졌던 금긋기도 조금씩 지워버리고 조금씩 허그하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 때에 우리 각자의 삶이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임재하는 피스메이커의 비무장지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 비무장지대를 그 비무장지대를 무지개로 보게 되는 순간 우리에겐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곳은 chance, 기회의 땅이 됩니다.
뭐 그게 기회의 땅입니까? 여전히 3사단, 6사단, 8사단 이쪽 남쪽에서는 아주 엄혹하게 젊은이들이 가서 땀 흘려 군사훈련을 받고, 북쪽에선 생명 걸고 밥도 못 먹는 판국에 그렇게 군사훈련을 하고, 그 비무장지대가 뭐가 기회의 땅입니까 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지개에 담겼던 활을 바라보며, 과거에는 활이었는데 아 이게 이제 무지개가 되었네,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과 후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우리 각자의 과거에 이 땅 인류의 과거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다. 내가 참회하고 회개할 수 있다. 이거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다른 표현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 낙심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좌절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 내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회개하라 말씀하셨는데, 본래 활이었던 그 모양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비무장지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무장지대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나부터 먼저 회개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그런 비무장지대가 있다면, 오래전 내 부모님을 원망하고 소원한 관계로 지냈는데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무심하고 무관심한 그런 비무장지대가 설정돼 있다면, 그 비무장지대가 도리어 여러분들의 기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땅인 것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얻었으니까.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담의 교만, 가인의 질투, 그리고 람에게 폭력이 가득한 우리 각자의 삶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무장지대는 크로스로드, 갈림길입니다. 비무장지대에 무슨 사인포스트, 이정표가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이 비무장지대에 담겨있는 정치, 역사, 세계 외교적인 뭐 각계각층의 뛰어난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숙고를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만들어내지만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누구 하나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갈림길입니다. 비무장지대는 크로스로드입니다. 이 교회를 조금만 밖에 나가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들의 삶에는 수 없는 갈림길이 주어집니다. 뭘 선택할 거냐?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도전해오는 수 없는 크로스로드들이 있습니다. 다 비무장지대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파국이냐 도약이냐, 절망할 거냐 희망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그 비무장지대인 갈림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렵니까? 우린 늘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갈림길에서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때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면 평안을 하느냐, 평안하느냐, 그러면 선진국들, 그리고 1950년 전쟁 직후에 버릿고개를 경험했던 그 시절에 비해서 지금은 물질
뭐 엄청난 정보통신이 발전된 이 문명의 시대에 사람들은 훨씬 더 평안을 누려야 되지만 실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엉뚱한 걸 선택하며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크로스로드 갈림길에서 크로스, 십자가가 되어주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헷갈리고 혼동이 되지만 그 갈림길은 늘 우리에게 도전이지만 비무장지대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갈림길이지만 하지만 그곳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그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길인 것을 정말 진짜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족 현실인 지리적인 비무장지대도 있지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그 비무장지대가 우리에겐 도전입니다. 그걸 처리하지 못해 여러분들 가정에는 오랫동안 반목과 질시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비무장지대가 활의 모양 아래에 사는 심판 아래에 사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의 존재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노아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의 설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회의 땅으로 갈림길에서 평화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축복의 땅이 때론 우리 아팠지만 때론 우리에겐 좌절이었고 방해였지만 때론 우리에겐 절망의 배리어였지만 하지만 그 비무장지대를 통해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지개가 그랬던 것처럼 무지개의 의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짊어졌던 십자가도 그게 뭐가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끔찍하게 진을 다 뺄 정도로 잔악무도하게 사람을 말려 죽게 하는 사형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형틀에서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로 매달려 그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우리 땅의 허물과 죄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그곳에 비무장하신 채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교회에 십자가가 걸려 있지만 이 교회를 리노베이션할 때 한 가지 영감을 얻은 게 북아일랜드의 평화 캠, 이 아주 유명한 이 평화 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이 십자가가 빛의 십자가입니다. 오목하게 들어가 있지만 그곳에 빛을 뿜어내는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를 묻는 걸로 끝내버리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빛을 주는 평화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 예배당에 있는 이 빛의 십자가처럼 우리 각자의 삶의 어떤 곳이 비무장지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빛의 십자가인 무지개가 여러분들이 희망의 상징으로 떠오를 줄 믿습니다. 더불어 갈라진 민족 분단의 현실, 우리 조국의 이 갈라진 민족 분단의 현실도 이 비무장지대도 장차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사용하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만 아는 개인적인 소자아적인 신앙에 탈피하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짜 평화를 맛보게 하십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내가 얻게 되는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커먼 먹구름 속의 활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넣을 때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띄워주신 무지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지개를 바라보고 여러분들 자신이 세상에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메신저인 무지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단된 조국을 향해서도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분단된 현실만을 말해주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 비무장지대에 담겨있는 하나님 보아의 놀라운 뜻과 메시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무지개와 함께 십자가를 동시에 주셨습니다. 세상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각자의 심령들, 우리 삶을 새로운 삶의 영생으로 이끄는 생명과 평화의 도구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뜬 무지개, 내 인생에 뜬 십자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